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신한 금융지주가 외국계 손해보험사 인수를 통해 손해보험 시장에 진출합니다.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BNP 파리바 카리프 손해보험 인수권을 의결했습니다. 카리프 손보의 대주주 BNP 파리바 그룹으로부터 95%의 지분을 400억 원대에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도 이미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카리프 손보는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산 1,084억 원 규모의 손해보험사로 상반기 54억 원의 순손실을 냈습니다. 신한금융지주가 적자 상태인 소형 보험사를 인수하는 건 종합금융그룹으로서 아직 계열 손해보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.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손해보험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손해보험 시장에 진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풀이했습니다.